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에도 준비를 나왔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러 가여 주시옵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죄들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하셔서 아버지 찬양을 나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신령을 다시 한번 설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집회가 새 것을 준비하는 새 부대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포도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저희들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해의 삶은 아버지 정말 실패하며 어두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우리 두 장로님 입신이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연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여 의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저 앞에 의로운 기도의 역군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 아버지 이제는 올 한 해 이 기도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몸이 치료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참 기도의 역군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님이시 우리가 아주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시 거룩한 오른손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의의 병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귀 있으시는 좀 우리 이신욱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건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에 좀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과거의 모든 참 연약했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들 어두웠던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에 좀 보내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헌신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이 새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받을 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 시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집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악한 영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우리 영 안에 어떤 것도 어지럼이시여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도가 필요하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모여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불같은 성령 충만한 필요해서 맞사오니 아버지 시간 성령님의 가득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해는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의 실제와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 로마인들 성결 공동체 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후 시에는요. 교육관에서 또 어린아이들 자녀를 위한 특별 순서가 진행되니까요. 자녀와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성회가요. 토요일 주일은 새벽 성회가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 성회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몇 시에 있다고요? 네, 5시 30분에 있습니다.
6시에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성회 중에 감사일은 은혜 받으신 대로 자유롭게 드리시고 부흥성회 헌금은요 마지막 집회죠. 주일 오후 주일 오후 3시 4시에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하나도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고 나누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번 하면 3세판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시고 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네. 그러니까 먼저 딱 떠오르게 내가 꼰든가. 여러분들 제가 교회 와서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참 연말에는 성탄절 2부 예배도 있었죠. 또 성탄절 예배도 있었죠. 또 성부용신 예배도 얼마 전에 또 드렸죠. 그런데 부흥회까지 또 이렇게 하시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 찬양대는 얼마나 또 준비하셔야 되고 또 기도 맡으신 분들, 안내하신 분들 또 얼마나 또 신경을 쓰이고 많이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치부터 사무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심을 이미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한번 암행하실까요? 한번 앞뒤 잡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중심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롱아일랜드 교회가 정처에 부흥하는 것은 처음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많이 할까요? 새해가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출발하는 것 같고 그냥 준비 없이 출발하는 거하고 1년 내 미치는 내 신앙생활에 영향이 어떨까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하는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정말 그런 연회와 다른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정초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죠? 첫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연초에 첫 것들을 드리면서 정말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둘로 나누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잡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역사를 하시고 아멘.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을 주시고 신령에도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목장에도 부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 그 목적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는 누림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집회 시간 내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도 그렇게 임하시면 정말 2020년은 정말 달랐어. 그게 내 고백되고 내 간증될 겁니다. 아멘.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를 한 50년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아, 제가 롱아일랜드 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좀 저희 신일교회는 그 화면을 크게 잡아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주니까 보여질 수 있는데, 아, 롱아일랜드 교회 집회를 앞두고 세상에 입이 다 헐었어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뭐 교파 초월해서 우리나라 웬만한 대도시의 초교파 연합집회 거의 다 했어요. 네. 집회 국내외적으로 웬만한 큰 교회들 많이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네. 콩만한 교회라고 했어. 내가 콩만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래봐도 콩만하지 않습니다. 미주 선결교회 1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이 써요. 왜? 다른 곳에서는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있는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네요. 제가 집회를 교파 수업에서 많이 다니는 편이고,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바로 직전 주까지만 해도 곧 전날까지 사역을 하고 한 주에 보편적으로 집회를 세 곳을 다니고, 제가 몸에 에너지가 거의 틀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번아웃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사역을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아, 제가 그때마다 그 교회들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사역을 매번 했어요. 그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별의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로마인의 교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야, 내가 로마일랜드 교회처럼 기도 준비는 내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는 집회를 한 곳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금식하고 하고 이렇게 섬기니까,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회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굶는 게 다반사예요. 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롱아일랜드 교회 와서는 제가 밥 먹고 한 게 뭐밖에 없을까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 이외에는 거의 좀 쉬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네, 센스가 빠른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롱자가 들어가죠. 롱아일랜드 교회, 매일 롱아일랜드 교회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야, 참 아들이 섬기는 교회니까 이게 보통 신경 쓰이고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고 이만저만 기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한 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만 기도했겠나요?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셨죠? 아멘?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서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셨으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셨으면 어때요? 역사를 하신다고요. 헌금을 위한 기도는 조금 이따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 집회 시간 어떻게 집회가 진행되는지를 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밤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기도의 가치 중에서 기도의 절대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됐다가도 다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네, 기도. 이 기도의 절대성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것은 밥도 먹지 않고 사회생활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게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세요.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멘.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아멘. 화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실제 우리의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입니다. 아멘. 이 자리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세요. 아멘.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얘기를 다 들으셔요. 감정도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셔요. 그분에게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과 진실을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여기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건데 최대한 말씀 시간 최대한 하여튼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오히려 많이 가질까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한 5분 하고 가실랍니까? 응? 기도 좀 많이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 한 1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가보세요. 일단은 1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난 후에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내 영이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1시간 정도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집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 마치고 제가 축복 기도까지 하면 반주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인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여튼 인도를 하시면서 쭉 한 여러분들 최하 한 2, 30분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실래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출발을 이미 뭐 승리한 거라 갈 바가 없습니다. 아멘. 이미 반은 잡았습니다. 반은 승리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정말 깊이 하고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누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여지고 그러려면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받아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 많이 집중하고 몰두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일 새벽 시간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거의 들 사람들이 필수인데 선택으로들 알아요. 이게 돼야 승리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어두운 영에게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어두운 영이 개입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신의 심령이건 가정이건 사업이건 교회에서의 삶이건 기관에서의 삶이건 거의 어두운 영이 개입해서 우리 심령을 지옥같이 만들죠.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계속 당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일들이 대부분 이루어져요. 당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더 이상. 아멘. 아멘? 아멘. 더 이상 당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기도법을 내일 새벽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한다고 또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기도가 있어요.
권능이 강하게 일어나는 기도들이 있어요. 역사가 강력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것들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인 줄 알아요. 내일 저녁에는 권능이 역사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내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이 탁 나오게 됩니다. 내일 저녁에. 그 시간을 갖는데 시간 다 기도하고 마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영으로. 근데 여러분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혼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혼으로 할까요? 육으로 할까요? 영으로 할까요? 네? 대부분 머리로 기도할까요? 육으로 기도할까요? 영으로 기도할까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네. 거의 알지도 못해요. 네. 신앙인들이 거의 신자들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롤플레이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수준만큼 와서 할 겁니다. 못 따라오면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이요. 기도 소그룹의 어떤 경험을 누리도록 하는 것.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그룹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된 소그룹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을 그리고 또 목장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목장들을 기도 소그룹이 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어떤 영향력 그리고 실제로 롤플레이까지 해가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다섯 번밖에 되질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어때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네. 네. 다섯 번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다 참여하시면. 정말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누려지게 될 겁니다. 승리가 연이해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종교인으로 임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런 축복의 부흥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두 분 세 분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두 분 세 분 서로 마주 보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좋아요. 응? 두 분 세 분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요 부분 잠시 가지고 다루겠는데요. 한 5분 정도. 첫째 질문, 나는 주로 기도한다면 언제 기도하는지. 두 번째, 나는 주로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기도 생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룰 겁니다. 나눌 거예요. 서로가. 그죠? 이 교회는 관계가 서로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몇 명, 두세 명 속으로 해서 대화해보라면 다 그걸로 그냥 다 표가 납니다. 옆에 왼수가 앉아있으면 말 안 합니다. 네. 근데 주님께서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우리 이상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형제 단 몇 명만 용서 못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단 한 명, 단수예요. 한 명만 용서를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한 명만 용서를 못 해도. 어때요? 그냥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 용서 안 하고 밀어붙일래요?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난 털 거 털고 갈 거야. 어때요?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네? 네. 오늘 속으로 하는 거 보면 다 표가 나요. 자, 두 분, 세 분 서로 한번 마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세 분 서로 한번 마주보시고 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나는 주로 언제 주로 기도하는지, 뭐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주로 언제 기도하는지, 나는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애들 위해서 주로 기도한다, 뭐 사업 위해서 기도한다, 좋아요. 기도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기도 생활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분, 세 분 서로 마주 보시고 악수도 하시고 먼저 축복하십시오. 네. 네 분은 안 됩니다. 네 분은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1, 2년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집회를 1, 2년 인도한 사람도 아니고, 두 분은 괜찮습니다. 네, 세 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분은 안 됩니다. 두 분, 세 분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가 축복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시작. 대화를 잘 하신지 그래서 목회자들 한번 보면 당국장님 전체 한번 조용히 훑어봐 주세요. 대화가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을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제한돼 있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이 시간 다 원위치로 인사를 다해서 보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 두 손 모아 가슴에 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뢰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알아오죠. 감사가 뭐예요? 센스기빙이지. 예.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필이죠. 필. 느낄감이죠. 느낄감. 사가 뭐예요? 살해할 사. 살해할 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해하는 것. 또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먼저 믿음으로 먼저 살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분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말씀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다를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뢸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사오니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적 아니지만 주님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바지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물질 은혜 주실 줄로 믿어지기에 첫날 첫 시간 말씀을 받기 전부터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먼저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정초부터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초부터 영적으로 무장돼서 주님께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지배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쏟아지게 하옵시고, 또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의 영역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기도의 절대성의 눈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도, 당하지 않는 기도를 저희들이 날마다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권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육으로만 드리기 쉽고 혼으로 드리기 쉬운데 영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실제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께 이끌림 받으며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영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이 누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도를 해도 혼자면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여지껏 혼자 기도했으면은 주님 오래 못 가고 나중에는 약해지고 혼자면 나중에 계속 혼자가 지속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일으켜줄 자 없는데 둘이면 감당할 수 있지만 삼겹줄은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삼겹줄 기도를 드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목장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정가정마다 누림이 넘치고 개인 심령에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연예회와 다른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원한 나라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도 영혼 준비 때문에 너무 소중하오니 주님 피로를 붙이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목의 근원과 통로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9시 5분이에요. 갈 길이 먼데 오늘은 하여튼 10시 이전에는 하여튼 끝날 생각이니까 제가 뭐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시간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천년이 하루가 지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시 5분 전에 저 뒤에서 우리 장모님 한번 사인을 주세요. 그래야지 절제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집회는 쭉 다 뭐로 일관성 있게 나가죠? 기도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도 뭐를 다뤘죠?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는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기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굳이 안 해도 처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 계신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보다 더 생생하게 정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영으로 주님 계신 게 실제로 막 그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습니까? 그거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훈련 받다 보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역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기도하시면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달 안에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저를 통한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여튼 영광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기회되면 하길 텐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역사에 일어납니다. 네. 잘못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봐 안 하겠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왜 우리가 기도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놨죠? 네. 여러분들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탁 찍어놔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또 뭐 묵상하실 때 이거 보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영어권에 살기 때문에 내가 참 영어성경 찾아놓는 것도 시간이 길게 나요. 네. 자, 여러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네. 어떻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죠? 자, 시작. 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보니까 토를 달아서 해석을 했죠. 새로 난다는 게 보니까 기억을 아래에 기억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위로. 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있는 거 아세요? 인정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육혼 중에 뭐에 초점 맞춰진 생활일까요? 뭐에? 아, 명확하게 웅웅웅을 대답하지 마시고 정초부터. 네. 뭐에 초점 맞춰진 거죠? 영. 영입니다. 그런데 영에 초점 안 맞추고 교회 나와도 뭐에 초점 맞추기가 쉽죠? 거의 육에 초점 맞추든지 거의 혼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고 이게 경험되어져서 영이 제대로 딱 체계적인 정리가 되고 골격이 잡혀져서 영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때 혼도 잘 다스려지게 되고 그때 육에 대한 것도 잘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영은 다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나요? 혼으로 드리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죠. 신령,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여지껏 어떻게 드렸어? 영으로 드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는 것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야죠. 그런데 네? 공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육의 삶과 혼의 삶은 어떠란 말이냐? 그 영이 육과 혼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골격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영의 헌금?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누려지고 영적으로 사로잡혀 이끌림 받고 살게 되면 그러면 야,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드리는 거 얘기할 때 여기는 이견은 조용하네. 네? 그 나쁜 짓도 아니니까 아멘하세요. 아멘? 아멘. 나쁜 거 안 해. 네. 여러분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11조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하는 거예요. 기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육혼으로 따지면 어떤 분이시죠?
내가 곧 영이니, 내가 곧 영이니, 주님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영이시고, 누구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멘.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로 나가야지만 통할 수 있죠?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뭘로 나가죠?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네? 주로 뭘로 나가죠? 주로 혼으로 나가고 주로 육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다녀도 어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일어나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으로는 다녀요. 교리적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이고 1대1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해결돼야 하는 거야.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을 보니까 영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거듭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예. 네. Born again. Born again. 육으로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죄로 인해서 죽은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야 될까? 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될까? 살아나게 하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주 쉽죠. 그냥 뭐 간단한 대답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죠? 영으로 다시 죽은 영이,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해결의 방법,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주님 주신 흠없고 점없는 고백피 믿음으로 뿌림받아서, 그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씻겨지고 죽은 내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의 속박에, 완전히 어두운 영의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내 영이 새 생명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orn again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뭐 없이는 안 되네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만지심, 뭐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런 부분들 쫙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딱 읽으실 때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 역사는 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성령님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거의 기도예요. 기도 없이 성령님 역사 일어나나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 역사 없잖아요. 기도 없이는 변화가 그러니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다 주인이라고 시인 안 하는 거. 예, 예. 하여튼 국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아요. 예, 자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영의 세계가 탁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으셔서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일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 확실하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한 기도죠. 충분한 기도. 서로 한번 딱 쳐다보시고 당신 충분한 기도만 하면 다 열려져. 시작. 어떻게 되면 다 열려져요? 이 기도의 목숨을 걸어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아, 하나님 더 원하시는구나 해서 더 미치듯 하여튼 그거에 몰입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비례해서 뭐가 많이 주어질까요? 역사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자들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 롱아일랜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부르짖는 것도 있고 정말 영의 세계가 막 실제로 내게 막 부르짖고 이런 생명 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활발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영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영이 다시 태어나야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줘야지 만 하나님하고 뭐가 될 수 있죠? 영적으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거의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소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죽은 영 다시 살려 내야만 하니까 그래야지만 영으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소통하시려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살려 내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려고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건데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지 이끌림 받을 수 있죠. 이끌림 받아야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죠. 이끌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죠. 이끌림 받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여튼 아멘할 때까지 다시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멘이 나쁜 거래요? 네? 나쁜 거래요? 아멘하면 망한대요? 저주받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내가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역사를 하신다.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예수님 정말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 마음과 뜻과 힘과 정보성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도 마음, 목숨, 힘, 뜻, 정성 다해서 기도도 하고 어때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아멘? 아멘? 근데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림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온몸으로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손 들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춤추면서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여기 다 아는 사람인가 말든 다시 아멘. 춤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손 들고도 찬양할 수 있고 아멘. 성경적인 찬양을 할 수 있어. 다 뭐의 문제냐? 기도의 문제.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부족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다 어때요? 다 방법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요. 성령님 역사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 역사 체험되셔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 체험되셨으니까 계속 더 기도를 하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지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면 거룩이 유지되어지잖아. 성령의 열매가 유지되어지잖아. 은혜 받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살게 되면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내리라. 거기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살아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어때요?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다시 한번 네? 아예 육비에 새기는 겁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의 파트너를 바꾸셔서 끼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네. 파트너를 바꾸셔서 충분히 기도해야 성령님을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성령 충만 유지되려면 계속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성령 충만 유지하려면 계속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굉장히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성경.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킨 흠정에서 한번 보세요. 킨 흠정에서.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 같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 같아요? 무슨 의미 같아요? 생명 그러면 대부분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생명이 영어성경에 어떻게 되어있죠? 영어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 living soul, 생명이 됐다. 이것은 어때요? New RSV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 living being. 네. NLT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 living person. 네. 이것은 보니까 어때요?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혼이 와서 붙게 되고 살아있는 인간이 비로소 되어져서 인간적 기능이 작용되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생기.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살아있는 인간이 됐고, 살아있는 상태가 됐고, 살아있는 이 혼이 살아있는 어떤 그 기능작용을 할 수 있고, 사고하는 작용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된 딱 그 말씀이죠.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대요?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디, 이 폼을 만들었어요. 형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
거기다 생기를 불러놓으시오. 이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김흥정의 머리가 뭐라고 했어?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샤마, 네샤마라고 하는 영을 코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 아흐 그 영이 아니라 네샤마의 영. 그 인간에게 주신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뭐? 르 아흐 그 영인데 네샤마의 영, 르 아흐의 영 어때? 뭐가 공통분 뭐죠? 영이 공통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처음에 집어 넣어주지 않았어. 인간의 영, 내 샤마의 영을 집어넣어. 그래서 영끼리만 소통이 되니까 영으로 소통하시려고 우리를 내 샤마의 영으로 집어 넣으셨어. 그 영을 집어 넣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때 living being, living person, living soul. 그때 이 기능이 작용이 되어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혼적작용보다 살아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죠? 혼적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죠? 영이죠. 영. 네시아마에 영을 집어넣어주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생명력과 기능이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해? 영이 더 중요해. 사람에게서 영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영은 죽는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은 돌아간다고 하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어때요? 천년 전에도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도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5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계가 있는 거죠? 무슨 세계가 있죠?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딱 체험하게 되면 야 정말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이게 깨달아져야 그래야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삶, 그때의 삶,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때를 생각하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그때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고 아멘에서 잡수시기만 하세요. 그때를 위해서 더 선하게 살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전도하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봉사하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충성하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더 드리려고 하게 되고 이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건데 나와요. 네. 그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70 중반대 사람 같아요? 네? 어떤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아 목사님 60 중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섰죠. 왜? 왜? 정말 60 중반이면 60 중반이에요. 그런데 같아요 이러잖아요. 아니라 아니라 제가 안 섰죠. 여러분 제가 인생 이렇게 훅 갈 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제 큰 형님이 80 중반 벗어나서 이제 90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야 굉장히 귀공자처럼 잘생겼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눈은 총기가 있고 뭐 대단한 그 수제였어요. 우리 집안에 그 형님은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우상을 설명을 안 드립니다. 같은 존재. 네. 네. 아, 그런데 그 형님이요. 얼마 전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사진 다 찍은 모습 보내줬는데
자주는 못 만나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가서 뵙고 왔는데 그 이후 그 사진으로 보니까 야 머리 숱은 어떨까? 거의 다 빠져가지고 옆에만 조금 있고 눈에 총기는 어떻게 되실까? 야 총기 하나 없고요. 그렇게 잘생겼던 형님인데 온 집안의 형제들 다 정말 그 형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야, 근데 그 모습 보면서 형제들이 너무 기가 막힌다. 옛날에 그 귀공자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냐?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하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누구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 안 해요? 남의 얘기 안 해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곰방와. 차이라. 저희 아들 목사가 저 때문에 썰렁하게 됐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때를 위해서. 악착같이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요.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땅 따먹기 하다가 해가 뉘어지고 나면 얘들아 다 들어와 그러면 땅 많이 따먹은 거 어떻게 해요? 많이 따먹은 땅 어떻게 해요? 난 못 가 이 땅 아까워서 못 가.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은 땅 따먹게 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뭐 차이인 줄 아세요? 조금 더 화려하게 살고 조금 더 그렇지 못하게 살고 그 차이예요. 조금 더 서비스 받고 조금 덜 서비스 받고 그 차이예요. 네. 다 썩을 몸이에요. 다 썩을 몸. 한번 썩을 몸들 구경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다 썩을 몸이에요. 아무리 잘생겼던 분일지라도 다 그래요. 기가 막혀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의 세계가 체험되고 그 세계가 열려져야지 그때 믿어지게 되죠. 이걸 모르고 살면 이 땅의 것이 다 줄 알고 그거에다가 다 목숨 걸고 살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 영으로 만드셨기에 얼마나 복이에요. 인간들만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잖아요. 기도. 기도. 그래서 그거 하신다고 영으로 만들어주세요. 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사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아멘. 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영으로 받은 거예요. 다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끌림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삶이 정말 황홀해져요. 정말 기뻐요. 정말 소망 넘치. 정말 누림이 샘 속도 속이죠. 기도에 미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역사 자꾸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저보고 어떤 가정에 지난 한 몇 달 전에 얼마 몇 달 불과 한 몇 달 됐나요, 여보? 예. 네. 한 4개월 전에 호주에서
호주 사람인데, 호주 사람인데. 야, 그 집에 아들은 그 박사과정, 영문학 박사과정을 마지막 밟고 있는 과정일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정신분열증이죠. 저혼병. 그게 와가지고 얘가 막 미쳐가지고 발악하고 그러면 동네 살게 다 숨어버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 아버님은 그 회계사인데 제법 큰 회사에서 제법 탄탄한 자리에 있었는데 졸지에 파킨슨이 왔어요. 야, 아무리 높은 직에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비해 쌓아놨고 해도 파킨슨이 와가지고 한 발을 제대로 못 뛰어. 그럼 말도 할지를 못하는데 한 단어를 제대로 못해. 만일에 성령 그러면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몇십 번을 서서서서서 성 한 다음에 영종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영을 붙이려고 영영영영영영 이러다가 또 영화했다가 다시 또 성령을 붙여서 하려니 이게 듣는 사람이 참자가 끊어지는 거야. 듣기만 하고. 야, 세상에. 그걸 치료해달라고 저보고 와달라고. 호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제가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오로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그러다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호두로 생각하니 한참 연구를 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동생은 호주의 검사더라고요. 검사. 뭐 어머니는 힐송교회 나가고 있고.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몇 번씩 가서 기도해주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자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조현병 그 아이가 치료되셔가지고 완전히 정상 아이가 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파킨슨 그분이 지금 영어를 잘한대요. 한 단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걷지도 못했는데 한 발을 제대로 못 듣는데 잘 걷는대요. 네. 딴 데서는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뭐 그런데 자우지가 미국은 되게 늦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시고 나는 쓰여지고 나는 도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존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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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영을 살려내서 하나님은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당신이 편한대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고 이끌림 받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언약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네. 자, 여러분 보니까 축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축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초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핵심 사역이 뭐죠? 교통입니다.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때요?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예수님 얘기할 때는 은혜. 근데 성령님의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때요? 성령님의 교통하신. 교통이 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친교하고 친목하고 사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뭘 해야 됩니까? 교통을 하라.
친교를 하고 사귀고 소통하고 들을 것 듣고 이끌림을 받을 것 이끌림 받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네. 이게 교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교통하는 게 쉬워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네? 대답하기 곤란하죠. 두 번은 쉽고 두 번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으로 교통하려면 뭐가 돼야지 교통이 되죠? 영이 살아나야지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은 뭘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통은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 안 하면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귈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면 어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본능대로 욕망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아무리 성인분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죠? 어떻게 할 때만? 어떻게 될 때만?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사로잡혀 이끌림만 받게 되면 그러면 욕망 제어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을 하면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고. 영의 소통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장 핵심 사역, 주된 사역이 교통인데, 여러분, 교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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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지금 못해도 앞으로 믿음으로 그냥 할 거로 대답을 한 거죠. 교통해요? 교통이 돼야 합니다. 이번 집회 때 잘 끝까지 참여하시면 교통 훈련까지 다 할 겁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대단한 복입니다. 아멘. 이게 교통이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교통. 아멘? 아멘. 네. 교통이 뭐냐?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는 아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뭐예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파운데이션, 막 건전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어때요? 교통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끌림도 받을 수도 없고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깡으로 사는 거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흉내내도 흉내는 진짜가 안 돼. 그거는 여러분 금방 답을 찾으려면 쇼윈도의 마네킹 어때요? 진짜죠? 코도 있고 진짜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진짜예요? 그대로 해놨지만 사람처럼 해놨지만 생명이 없잖아. 오늘날 신자들이 거의 마네킹 신자가 많습니다.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쳐다 절대 보지 마세요. 시험들어요. 거의 마네킹 신자들이 많아요. 진짜 생명이 누려져야 되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또 왜 해야 되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완전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주셨어요.
어때요? 이 세상에 사는 존재 가운데 완전한 존재 있을까요? 완전한 존재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에서 영의 세계가 열려졌어요. 많은 걸 막 본다고, 다 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죠? 다 본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뭐가 다 가짜요? 다 본다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 집회 중에 제가 그 본문 직접 여러분 눈에다 아예 디비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말씀과 오직 기도,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 했을까요?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알아도 어떻게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뭐 보고 조금 뭐 듣고 조금 뭐 알면 어때요? 다 안다고 그러죠? 그건 틀림없이 이단 교주입니다. 서로들 한번 촉구하십시오. 다 안다고 하면 일단은 조심해, 이단이야. 자, 시작. 다 안다면 조심해, 일단은 이단이야. 아멘. 일단은 뭐예요? 이단이야. 다 본다, 다 안다, 다 듣는다. 그건 교주야, 교주. 저도 제가 다 알까요?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내 수준만큼밖에 몰라요. 예. 진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아멘. 다 공사 중. 공사 중. ING입니다. ING. 진행.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다 진행이요. 다 공사 중. 아멘? 아멘. 아멘. 완전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죠? 편하고 좋죠? 예?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끼리끼리 다 모였으니까. 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싸워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딱 한 가지. 뭐 때문이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갖지도 못하고, 그래서 찾지도 못하고, 구하면 될 텐데,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죄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 되죠.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돼. 응.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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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정처부터 가까이, 신인 벽두부터 가까이, 2020 출발부터 가까이, 금년은 승리다, 연료회와 다를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서 계속 기도로 밀고 나가면요, 정말 여러분들, 연애와 확실히 다른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하면 어때요?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머리 흔들지 말고. 네. 자,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요? 아니면 실패해서, 아니, 뭐, 그러면 포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은 훈련에 있는 일을. 아.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뭐예요? 안 되면 또 다시 털고 다시 하는 거야.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아멘. 네? 아멘? 아멘. 훈련은 실패하면 또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야. 다시 재출발하는 거야. 아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자.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거야. 아멘.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되도록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젖는 것보다 진도가 올 수밖에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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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자. 아이씨, 저 용두삼같이 말이지. 시작은 잘하더니 꼴 좀. 저는 해보다 정원이야.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인간은 다 똑같아요.
50번, 100번째 다 똑같아요. 아멘? 아멘. 똑같아요. 털고 다시 하는 게 훈련이에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아멘. 서로 한 분이 세 분 이상 쳐다보시고 축복의 말을 입에 말로 얽히게 하는 거예요. 얘가. 자 시작. 경건은 훈련에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에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에 있습니다. 아멘. 경건은 훈련에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저 뒤에서 안 가르쳐 주시네. 제가 미리 봤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대화하시려고 거듭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성령님 도움받으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채널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죠. 마지막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인간의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어떤 마음도 순간적으로 들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끝내 어떻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를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끝내 어떻게 됐죠? 자기 원대로 했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했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은 뭘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려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주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셨죠? 무려 3시간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시게 되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하면 할수록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충전되잖아요. 충전되고 한 3시간 이상 딱 충전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했나요? 못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 기도했나요? 못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3시간 이상 딱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이 세이브되고 축적되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내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계속 재물되셔야 하는 예수님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공포 그 고통을 이기시는데 주님은 기도 3시간 이상 하신 후에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셨어요. 왜? 이때는 인간으로 재물되셔야 하니까.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건 하나님 아들로 달리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인간으로 달려야 되죠.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이길 수 없어요.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원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죠? 보니까 기도를 3시간 이상 딱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을 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면?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내가 지난번 집회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기도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얼마만큼은 안 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도? 얼마 동안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어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영어성경에 보니까 네? One hour. 여기서 one hour. 이게 원어에서 보니까 이게 어때요? 진짜 원을 얘기할까요? 진짜 hour time을 얘기할까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 그야말로 one, two, three, four 하면 최초 단위 원을 얘기해요. 네. 한 시간 할 때 시간, 그것은 원어에서 호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은 뭘 얘기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타임을 얘기해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했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야, 네가 얼마도 안 하느냐? 네? 네가 얼마도 안 하느냐? 정말 기도 하나도 안 했다면 한 시간도라고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네가 그래 1분도 안 하느냐? 그건 1분은 안 해도 59초까지는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안 했으면 뭐라고 말씀해야 돼? 0분도 안 하느냐? 0분도 안 하느냐? 이거 조금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One hour, 미아, 호라. 기도 확인했는데 한 시간 정도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나? 바로 그 다음 기절이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가 돼요? 떠올라요? 작년에 제가 중요히 여겼는데 작년에 못 참여하신 분은 뭐 이해할 수 없지. 그렇지만 여러분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은 떠올라요? 떠올라요? 예. 이거 왜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킨 줄 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이건 6배 3개예요. 왜? 자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마음이 원어에는 뭘까요? 마음이 원어에는 뭐예요? 영어성경 뭐라고 했죠? 원어는 영어성경을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The Spirit. The Spirit. 마음을 The Spirit이라고. 원어에서는 이게 뭐예요? 분용마.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네가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The flesh. flesh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게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sarcus라고 해가지고 이 헬라 말은 뭘 얘기하느냐? 육신의 본능, 욕구, 욕망, 정욕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뒤 전후 문맥을 딱 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가 네 영은 원해. 그런데 네 육신의 본능, 그 욕망, 욕구가 뭐보다 더 강해? 이 영의 욕구보다 더 강해.
그래서 네 영이 약해가지고 네 육이 약하게 돼서 쓰러지고 넘어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때요? 이해가 도착이 되셨어? 없나이까?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네? 네? 아니, 이렇게까지 이 본문을 쉽게 어떻게 풀어드리겠어요? 제가 푸는 거 보니까 아들이 푸는 거하고 비슷하죠? 네. 항상 한 솥밥 먹고 같이 살아서. 네. 여러분, 대영이 약하면 사르크스, 욕망, 본능, 욕구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보려요. 이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시험은 페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템프테이션. 여기 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보세요. into temptation이라고 그러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들도. 마귀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을 위한 시험이에요. 멸망을 위한 시험. 그 시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하 한 시간 이상은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깨워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래 보내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 원수 사탄 마귀가 내게 오는 것을 방어하고 이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서 군인이 보초설 때처럼 사수경계하고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워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고 이게 능동태. 능동태. 그러니까 깨어있는데 어떤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려면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현재형이고 능동태고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형.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이것도 현재형. 현재형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밥 먹을 때 뭐 몇 분 정도 뭐 몇 초 정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 급해가지고 어제 기도한 거 하고 주님 이하삼도 그리고 몇 초짜리 하고 그건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프로시코마이는 이거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지.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중단 없이 하고 중단 없이 하고 현재형으로 하고 능동태로 하고 집중해서 하고 하여튼 누가 더 하여튼 끝까지 하나 보자. 몰두하면서 하고 진짜 하셨으면 진짜 끝났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프로시코마예요. 현재형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건 깨어 기도하라. 앞에 깨어 이건 능동태. 능동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멀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집회 중에 알려드립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딱 되면 어때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유대인으로. 그런데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보게 되는 수준으로 들어가서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바로 프로슈코마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 다 정리해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는 어떻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 한마디만 딱 했고, 기도는 합격할 때까지 기도는 절대 성공. 절대적으로 기도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 열려요 안 열려요? 기도 없이는 육신의 종교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없이는, 충분한 기도 없이는 어때요? 죽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신명기 28장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14절까지는 쭉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응? 하는 모든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안 되고, 네가 위로 갈지언정 뭐가 안 되고, 위면 아래지 뭘 넣는 거야. 응? 네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되고, 네 광주리가 어떻게 되고,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돼요? 네?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뭐 공부 많이 시키고, 별별 거 다 가르치고, 그러면 훌륭한 인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저는 살아봤으니까. 해보세요. 나는 살아봤어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문대학 나오면 어때요? 훌륭하게 될까요? 명문대학 나와가지고도 안 풀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신자들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해서 신명기 28장이 마쳐지죠. 거기부터는 쫙 저주가 나옵니다. 그 저주 속에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여름마다 살인도이가 온다고 그러죠? 그 저주 그 속에 나옵니다. 무슨 중국으로부터 뭐가 날아온다고 그러죠? 미세먼지. 여러분, 거기에 나옵니다. 다 거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성경에 우리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거 없는 게 없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를 날선었던 검보다도 예의가 있잖아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로고스가 레다가 돼서 오잖아.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네? 이루어져요? 네? 해마다 정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 100년 전에도 안 됩니다. 그게 마음 뭐 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딱 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따르는 거 내 힘으로 듣고 따를 수 있어요? 듣고 따를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충분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시 지금 10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 한 10여 번이라도 기도하다가 가도 되겠죠? 장모님 그렇게 됩니까? 네,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를 원하는 그자에서 다 일어났어요. 내일 새벽에 뭐를 다룬다고 했죠? 내일 새벽에 뭘 다룬다고 했죠?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요, 아무리 충분한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새벽에 말씀을 못 받으면 이게 적용돼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만신창이 되고 그냥 다 돌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받아야 돼. 어때요? 받으실래요? 내일 새벽에 못 나와야 돼. 못 나올 사람은 아 내가 못 나와 어떻게 나와? 난 일평생 새벽에 죽어도 못 나와.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 그래도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자고자. 기도하고 주무셔보세요. 하나님 깰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내 영이 강하면 나올 수 있는 힘이 나와져요. 내 영이 강하면. 내 영의 강도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강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네, 여러분들 잠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 두 손 모아서 가슴 대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육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맨 것을 감당할 때 한옥도 열까지 기도로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불안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 저는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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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자원으로 살게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책임주세요.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철두철미 기도의 인생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오. 하루아침에 안된다 할지라도 경건은 훈련에 있어 안되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니까 될 때까지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잘 청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 28장의 축복이 내각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주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누림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하다 못해 하루에 최하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당하는 분들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고 살게 하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물을 잇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성경의 역사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인생 되기를 작정하는 신자들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경건은 훈련에 있어 안 되면 다시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인도하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잡아주세요.